인천 개물림 사고 뭐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또 인천에서? 어 뭐죠? 에헤이 또 핏불 뭐 이런 새끼네. 이 새끼들 진짜 문제 많다. 그 여러분도 그거 알아요? 핏불 이런 그 도사견 같은 이런 종류들 중에서도 입마개를 의무화하지 않아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웃긴 게 입마개를 의무화해야 되는 종들이 있는데 입마개를 안 해도 되는 그런 핏불류의 애들이 또 있는데 걔네들이 또 사고를 쳐요. 에이. 와 이건 죽었겠는데? 목덜미 부분 엄청 시게 무네. 여기 있는 저 우체국 아저씨는 괜히 물릴 것 같아갖고 지금 저기 이러고 있고. 여자야? 주인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아아아 아이고야. 안 돼! 와, 씨발, 그냥 갖다 패대기를 쳐버려야 되는데. 저거, 아유, 아유, 아유. 아이고. 끌려다닌다, 끌려다녀. 주인이 누구야 이거? 그리고 이게 인적이 드문 곳이야 보니까. 어, 이거 저기 저 강목 갖고 왔다. 강목, 긴 강목. 아이고 애기 어떡하냐. 어어어 안돼 이걸. 아이고 나 지금 한 고구마 5개 본 것 같아. 야 계속 쫓아간다. 환장한다. 와 이거 남자분들 욕할 게 아니야. 여러분들 막상 저 상황에 처해보면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쟤네들 대가리 크잖아. 그 흥분해 있는 그 개를 이렇게 제압한다는 게 다 머릿속으로는 상상을 해. 근데 여러분들의 상상대로 여러분들의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아. 뭐 도사견이 나한테 뛰어오면서 달라들라 그러면 그 타이밍 잘 재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뭐 회축을 갈기고 무슨 카프킥으로 어? 면상을 사커킥으로 날려갖고 강아지를 어떻게 해버리고 뭐 목줄 잡아가 땅에다가 패대기 치고 말 같지 않은 소리.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나는 싹 가는 이래. 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어? 에이씨를 불구속했다고? 저 여자분이 견주가 아니라는 거야? 뭔 말이야? 에이씨는 5월 26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수봉공원 앞에서 자신이 키운 아메리칸 분리 믹스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같이 산책하던 소형견 두 마리와 이들의 견주 20대.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끌려다녔던 이 여성분은 피해자고 어 아메리칸 분리 믹스견 견주는 30대 여성 A씨 따로 있다고 하네요.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크게 다쳐서 수술을 하고 있다고. 야 근데 왜 이렇게 그 강아지를 그 관리를 안 하냐. 어? 이거 이렇게 물어 죽일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던데 뭐 하는 거야 대체? 입마개도 입마개가 의무가 아닌 견종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 중형견, 대형견 이런 거 자기가 케어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왜 이렇게 키우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솔직히 좀 그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 어 지금 천만 그 반려인들이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왜 키우는지 모르겠어. 왜 뭐 때문에? 아니 그 확실하게 자기가 제압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이렇게 케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허영심인가? 저런 류의 강아지들을 키우는 사람들을 다 욕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항상 문제 일으키는 애들은 저런 애들이야. 주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이런 뭐 안타까운 괴물님 사고들 보면은 진짜 화가 나요, 화가. 네. 그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실베겔이었었나? 제가 봤던 글이 있는데 실베겔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기다려 봐봐. 대처였나? 여기 있네. 보시면, 대형견에게 공격당했을 때 대처법이라고 합니다. 대형견에게 공격당했을 때 대처법. 이거 근데 은근히 과학이야. 진짜. 그리고, 나름대로 신빙성 있는 글 같아요. 이 대형견이 말이죠. 사람을 공격할 때 10중 8구 상체를 공격한다 그래요. 2차 공격은 대부분 사람이 방어하기 위해 손을 흔드는 와중에, 그러니까 상체를 뒤로 빼고 강아지한테 이렇게 손바닥을 보이거나 이런 자세를 취하겠죠, 보통은. 그리고 방금 보여줬던 CCTV 영상에서도 강아지를 번쩍 든이 견주님. 견주님이 들고 있는 걸 보고 계속 이 타겟을 향해서 점프해서 물라 그랬어요. 아까 보셨죠? 예. 그래서 이 개는 어차피 한번 물면 놔주질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팔을 만약에 물렸다. 그럼 손가락에서 여기까지 팔꿈치까지 물리게 되게 됐을 때 그거를 내 가슴 위치로 아예 팔을 가져와서 엎어지래요. 엎어진 후에 내 무게를 강아지 위로 올라가서 머리에 압박을 가하면 된다 그래요. 새로운 가설이죠. 초크를 쓰고 뭘 하고 발로 차고 눈가를 쑤시고가 아니라 물린 손을 내 가슴 위치로 가져와서 엎어져 갖고 걔 머리에 압박을 가한다. 예. 고양이과 동물과는 다르게 말이죠. 강아지는 발톱이 위협적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빨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요. 동물은 이런 식으로 제압당하면 다시 덤비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2차 위협도 방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들 의문을 품을 만한 게 개가 힘이 얼마나 센데, 누른다고 그게 눌러지냐? 강아지의 앞다리는 펴는 힘이 약해요. 예. 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덮치면은 일어서지를 못해요. 40kg짜리 대형견이라고 할지라도 성인 여성 정도가 몸통으로 머리를 짓누르면은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예. 그리고 누르는 자세를 왜 가슴으로 눌러야 하냐? 복부에는 뼈가 없어요. 예. 그래서 물컹한 뱃살과 내장 때문에 제대로 고정이 되질 않아요. 강아지가 발버둥 치면 빠져나갈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이 흉골이 있는 위치로 팔을 짓누른다. 물리면 그냥 이대로 엎어져서 강아지를 내 체중으로 짓누른다. 특히나 머리 쪽을. 이것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각도 있죠. 우리가 팔 힘이 가장 잘쓸수 있는 이 각도가 바로 팔씨름할 때이 각도예요. 예. 배로 가져가거나 보통 물렸을 때 하고 강아지한테 손이 물렸다. 그러면은 떼어내려고 내가 오히려 팔을 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땡기려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강아지 어떻게 해요? 물고 팔자로 흔들어요. 그럼 거기서 상처가 더 벌어지고 아파요. 그냥 잡아 땡겨 갖고 넘어지란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사람의 팔 힘이 가장 그 발의가 잘 되고 힘이 매우 잘 전달되는 이 포지션이 딱이 포지션이라 그래요. 예.
다들 알아놓으시면 좋은 꿀팁일 수 있습니다. 그냥 아까 지하철랑 비밀에서 연속 카프킥 발생했는데 하세요.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근데 나는 저 방법이 가장 신빙성 있는 것 같아. 걔의 눈가를 파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야, 러시아 소식이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종이빨대의 배신. 불편해도 친환경이라고 참고 썼는데 종이빨대가 말이죠. 합성수지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빨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요. 비분해 플라스틱으로 코팅할 경우 미세 플라스틱도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코팅이 안 된 종이빨대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식 축구에서 나왔던 충격적인 장면. 뒤에서 발로 차버린 거야. 실려갔어. 와, 이거 위험하지. 목이 꺾일 수도 있고 척추가 나갈 수도 있는데. 그가 발로 차버린 사람은 2016년 토론토 랩터스에서 그를 부상시킨 그의 전 동료였습니다. 톰 홀랜드가 손흥민 팬이잖아요. 케인이랑 손흥민 레알 가라고. Being a Tottenham fan is somewhat like being in the crowded room. It has taught me resilience. You know, Tottenham have never won anything and supporting them is incredibly difficult. And, you know, it's no secret that my show has been so horribly reviewed, but I'm here today to promote the show and I'm still here. So I'm very resilient. Resiliency. It's a good quality in a new employee. If you could send a memo to Harry Kane right now, what would it say? I'd say go to Madrid. 아, 레알 마드리드로 가세요. Who's your favorite player? Son. There. Oh, no, who is it? Who is a favorite player? 그야말로 Son. Go together. 너 케인이랑 같이 가라. 레알로. Go win the Champions League together, please. 어. 유명한 손맘이라 그러네. 나 커피 좀 더 줘, 랄프야. 사슴이 뱀을 먹는다고? 초식동물 아니야? 사슴은? 존나 기괴하네. 진짜 뱀을 먹네. 야, 진짜 세상에 미쳐 들어갈라 그러나. 존나 맛있게 먹는데? 어제는 갈매기가 청설모를 처먹더니.
극혐이다, 극혐. 꼬리까지 다 먹는 거야? 털째로? 지 몸뚱이만한 청설모를 먹네. 쉣. 백종원 아시구나. 예산시장이 너무 잘 돼갖고 지금 강진군수 전국에 있는 예?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다음 모델이 되고 싶다고 백종원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예산시장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좀 해달라 이런 얘기 같아요. 백종원은 신이다 진짜. 빛종원 그 잡채는. 정치하셔도 될 듯? 아니 무능하고 무쓸모인 정치인들 존나 많은데 백종원 아저씨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물론 백종원 아저씨를 위한 건 아니겠다. 많은. 오토바이 이참여기 수준. 와 미쳤다. 이거 와 존나 다쳤겠다. 미친 새끼들. 진짜 미친 새끼들이네. 여기 이제 그 크루저 모드라 그래가지고 고정을 시켜놔요. 스로틀 땡기는 상황에서 크루저 모드를 키면 이제 전자식으로 된 크루저 모드가 있고. 그냥 물리적으로 이제 스로틀 자체를 잡아주는 크루즈 모드가 있는데 그걸 해놓고 자기들끼리 뭐 사진 찍겠다고 이렇게 한 건지 바이크가 자꾸 이제 길 가로 이제 가니까 그래서 핸들 잡으려고 하다가 당황해가지고 땅으로 쓰러지고 이 사람은 바이크 뒤로 본 채로. 야 진짜 간땡이가 부었다. 어유유유유유 에헤이. 이번에 그 바겔에서 떴었던 자료였는데 직접적으로 올리진 못하고 링크로는 봤었어요. 사람이 280을 땡기고 거의 300을 가까이 땡겼는데 앞에서 이렇게 슬립이 나갔고 그 슬립이 나서 그러니까 여러 대 알차 여러 대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막 조지는 거야. 조지다가 이쪽으로 간 그 바이크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사고 영상이 있는데 둘 다 그냥 직사거든요. 직사인데 진짜 뭐 뭔가 약간 그 사진으로 이제 올라온 자료는 이제 내가 못 보여드려요. 왜냐면 너무 잔인하고 그냥 약간 베스트고어에 올라갈 법한 그런 그 사람이 죽은 그거라서 봤는데 말로 설명만 해줄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가다가 맨 오른쪽 차선을 타고 있던 바이크가 슬립이 나갔고 앞으로 바로 와. 그래가지고 뭐 대처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부딪히고 사람 날라가고 그 뭐라 그러죠? 도로가 있으면 도로 한가운데 있는 거 봉 봐가지고 그거 뭐라 그러지 랄프야? 가드레일이요? 가드레일이 봉이 이렇게 박아져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곡선 그려져 있고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람이 부딪히면서 이 200이 넘는 속도로 사람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그냥 터져요. 터지고 그냥 약간 좀 좀비 영화 같은 거 그 있잖아 그 뭐냐 워킹 데드 같은 거 보면은 막 신체 분리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막 기어오고 막 그런 것처럼 그냥 팔 따로 다리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분해돼 갖고 있는데
와, 나는 그런 거에 대한 좀 저항이 있어가지고 크게 보면서 와, 징그럽다라는 느낌은 크게 못 받았는데 방송에서 당연히 못 보여드리죠. 근데 미쳤더라 진짜. 와, 죽어 바로 즉사, 그냥 즉사. 그리고 얼굴이 무슨 저 영화 그 텍사스 전기톱 살인마가 쓰는 그 사람 얼굴 가죽 있잖아. 근데 그거처럼 그냥 얼굴이 이렇게 널브러져갖고 이렇게 M자 모양으로 가운데가 파여갖고 이렇게 그냥 가면처럼 이렇게 땅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냥 믿기지가 않더라고. 굉장히 진짜 뭔가 좀 비현실적이었어. 아마 네이버 우리 카페에 올려도 정지당할 듯?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방에 간 거지. 개드립닷컴이었나? 여기 나온다. 그냥 유튜브에 시속 280km로 달리는 오토바이 최후라고 치면 돼. 이건데, 여기야. 이거는 이제 보면 안 돼. 이거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정말 좀 정신적으로 충격이 갈 만한 그런 거고, 불박 정도는 뭐. 300 찍는다. 근데 지금 여기 가고 있는 이 오토바이 보이지? 와, 여기서 팡 튕겨갖고 바로 내 앞으로 날아간 거지. 그래가지고 뭐 가드레일 받고, 저기는 뭐 사람 시체 같은 게안 나오니까 내가 방금 보여준 건데. 가드레일 박으면 사람이 그 속도로 200이 넘는 속도로 가드레일 박으면 사람이 터지더만, 분리되더만 그냥. 그러니까 안전장구를 이제 라이딩 기어를 헬멧부터 해가지고 싹다 맞추고 뭐 장갑이랑 이런 것들 막다 해서 해도 걔네들은 그냥 슬림용이야. 뭔 말이냐면 이제 사람이 쓰러져, 이제 그 슬립이 나면은 미끄러지면서 접지력을 잃으면서 바이크 보내고 나도 이렇게 날아가잖아. 근데 그때 그냥 이렇게 팔다리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하늘로. 움직여버리면은 이게 내가 쭉 등이랑 엉덩이랑 해서 그냥 쭉 슬라이드 타듯이, 워터 슬라이드 타듯이 쭉 아스팔트로 미끄러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맨살에 닿게 되면은, 전에 유튜브 채널에서 의사 선생님, 응급실 그 의사 선생님이 제일 하지 말라는 게 오토바이 타는 거였다. 왜냐면 이제 응급실에 새벽에 이제 오는 그 환자들이 죄다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은 뭐 솔직히 새벽에 다쳐갖고 온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바이크 타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지. 해가지고 이제 실려가지고 와. 응급실로 이제 실려가지고 앰뷸런스 실려갖고 오는데, 안전장비를 안 하고 라이딩 기어가 없으니까 이런데 이게 라이딩 장비라는 게 팔꿈치, 장갑, 어깨, 앞에 등 이렇게 있거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티셔츠 하나 입고 타면은 살이 갈려요. 몇 미터를 날아가는데 그 아스팔트에 살이 그냥 쭉 갈려갖고, 나중에는 진짜 그 의사 선생님 인터뷰했을 때 정말 안타까웠던 게, 이 사람을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다. 왜냐면 피부가 너무 이렇게 손상이 가가지고 닳아져가지고 여기가 뚫려갖고 안이 이렇게 보였었대. 그래가 심장은 뛰고 있고 막어 그래가지고 피부가 재생이 안 되니까. 피부를 뭐 어떻게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치료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죽었다잖아. 그러니까는 라이딩 기어는 사실 그런 느낌이야. 이제 슬립 났을 때, 바이크 보내고 땅에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팔다리 들고 있으면 이제 등이 닳겠죠. 그 프로텍터가 쭉 갈려요. 그래가지고 어디 안 부딪히면은 정말 좀 거짓말처럼 일도 안 다치게 돼. 그 용도지, 어딘가가 쓸려갖고 쭉 가다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저 사람도 그 미국의 그 바이크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200으로 쏘다가 날라가갖고 슬립난 거야. 쭉한 몇십 미터 날아갔겠지. 그랬는데 아무데도 안 다쳤대. 진짜 운이 좋게
나라 그쭉 쓸려가는 방향 자체가 그냥 도로가 일자로 뻗은 곳이었거든. 넓은 곳에. 그러니까 그래가 쭉 간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툴 털고 일어났는데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가드레일이 이렇게 쇠로 이렇게 박혀갖고 돼 있는 게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약간 방파제 좀 그런 느낌 마냥 이 뭐지? 시멘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벽처럼 이렇게 딱 돼서 간 거 있잖아. 그런 데는 그나마 부딪혀도 어디 그냥 부러지고 말고 그렇게 하겠지. 근데 이제 기둥이 박혀져 있는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냥 십창이 나버리는 거야.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 시체의 사진을 봤을 때 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여져. 그냥 이 모형 같아. 꼭 진짜 거짓말처럼. 자료 찾아보시면 자료 찾아보시고 정신적으로 약간 좀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진이 좀 있습니다. 몇 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 당연히 못 보여드리고요. 보지 마. 안 보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약간 좀 뭐 내성이 좀 있어갖고 저런 거 보고 크게 뭐 충격을 안 받는데. 쌈바한테 필게요. 5주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외국에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은 이제 시와나레 티라이트라 그래가지고 그 시와나레 휴게소 가는 길이 이제 한 십몇 킬로 정도 쭉 뻗은 도로가 있어요. 십몇 킬로까지 될라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보통 이제 직발을 많이 쏘죠. 근데 거기 이제 길 가해 보면은 낚시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고 차선이 두 개밖에 없었고 좀 좁은 편이라서 굉장히 좀 위험한 곳인데 새벽도 아니고 낮에 이제 자기 계기판 속도 계기판 올라가는 거 막 보고 하다가 전방 주시 잘 안 해가지고 차선 옮기는 산타페 우측 하단 거기를 이제 그냥 박아가지고 몇십 미터를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그 전봇대 같은데 이렇게 박은 그런 영상이 있죠. 유명해요 바이크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문철 TV에 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불박 차량에 이제 타신 분들이 소리 엄청 지르고 100대 0 나왔다 그래요. 아, 진짜 위험해. 네. 저도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범위 그런 사고 각이 나왔을 때 가슴을 쓸어내렸죠. 와 씨발 좆될 수도 있겠구나. 아직 사고가 안 났는데 언젠간 사고가 나긴 한다고 하더라고. 바이크 타는 사람 다 얘기하는데 10년을 타도 한순간에 가버리는 거니까 보통 속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죠.